나 이거 많이 봤어. 오, 근데 싸다. 아, 이거 못 들고 가요, 이거는. 와. 나도. 근데 나는 좀 이렇게 허접한 거 말고 아 킨다 미안. 근데 이렇게 허접한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걸 사고 싶단 말이지. 근데 아니 그... 근데 제대로 된 거는 이거 모양도 달라. 막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. 야 저쪽 로이드 모래 있어 그런 거. 피니쉬인가 피스케이인가 있을 건데. 런드리? 디시워셔 파우더가 아니라 이렇게 좀 네모나게 들어 하나. 일로 와. 도봐. 살살 살살 먹어야 돼. 살살 먹어. 살살. 맛있지? 맛있어 안 맛있어? 일로 와. 살살 도봐. 살살. 여기 봐. 여기 여기 도망 여기. 여기 봐. 냠냠 계정이 맛있게 찍어주겠지. 그래서 너니? 점점 살짝만 뒤에 보여줘. 감자튀김도 있어. 나 진짜 브이로그 업로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. 언제 하지? 나 굿즈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별로 안 예뻐. 엉망진창. 그림자 와도 지친 이 발걸음. 진짜. 저 너무 힘들다. 먹고 싶다 빨리. 누구? 방송에서 돌려봤을 때 안 들어가는 거 여기에 애들 그 홈밋 애들 본드 같은 거 안 열었을 거. 나 홈밋 자꾸 있는. 나 여기 가운데 얼굴 끼고 싶다. 아, 나 한번 해볼게. 나 찍어줄게. 저기다 씨. 예쁜데? 오, 너무 예뻐요. 아니 이니셜 근데 색깔이 이거 있고 이런 거 좀 약간 좀 펀키하고. 근데 나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. 응, 이 까만색이 제일 무난하니. 약간 딱 나 근데 호불호가 없거든. 나도 호불호 없는데. 어, 왜? 여기 있어? 라비앙 루스? 오. 근데 여기 지혜 괜찮아? 몰라. 아, 나도 아니. 아니 와서 모르겠는데. 행복한 블랙 프라이데이. 샤넬은 너 몰랐냐면서. 어, 나 몰랐어. 꽤 있어. 아 진짜? 이런 거라서. 아 진짜? 어, 한국에서 인기 엄청 많거든. 라메. 라메 오빠야 니트. 언니 건 별로 안 샀네. 어. 근데 생각해보면 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이거 크리퍼. 내 마음에 다 돈을 다 누굴. 어 근데 이거 하나 내 거잖아. 아 사실 하나 내 거야. 그 폴로에서 반팔티 한 언니 거. 어 반팔티 하나 언니 내 거고 폴로는 친구들 반 친구들고 이거는 우리 사촌 선물. 예쁘다. 어 이거 아 지금 봤어. 예뻐. 매우 예쁘다. 내가 이거 기 승마? 어 승마 맞지. 예뻐 예뻐. 아주 좋게.
폴로가 대박이야. 폴로는 뭐 커플 이런 거 없나? 폴로가 대박이야. 폴로가 다시 25분. 그러니까 티 하나에, 그러니까 모자가 25불, 티가 잠시만, 티가 6불에서 한 10불 정도 까졌는데? 7불, 7불인데? 그 다음에 나의 니트. 어, 예쁘다. 예뻐요. 잘 어울려요. 아직 안 입어봤는데요? 딱 보면 알죠? 오늘 유리의 쇼핑하울 끝. 네. Last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어, 장민아 여기 들러 갈 때 나한테 말해줘 같이 커피 사러 갈게 이래놓고 갑자기 응? 뭐가? 크기 아니야, 나 그런 거 호글거려 한다고. 좀 궁금하듯이. 파티다, 파티. 아, 예나 언니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, 우리. 어, 잠깐만. 왜 나는 이 페이지 없대? 근데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다. 이거 메이플 시럽 어떻게 받아? 여기 이거 다 메이플 시럽. 진짜 맛있겠다. 나 옴렛을 너무 먹고 싶었어. 오케이. I'm so torn. 난 이걸 처음 보는데. 우와, 왕만한. 아니요, 저는 이게 더 귀여운데요. 이게 더 귀여워요. 저는 이게 더 귀여워요. 왕만한 페레로로제. 우와, 이건 무슨 맛이지? 다크? 다크 초콜릿. 우와, 이런 거 진짜 다 선물로 하나씩 돌리고 싶다. 이거 얼마인데? 아니, 페레로로제 한국에도 있는데. 그거지? 우와, 야, 이거 막 별똥 베리야. 그래, 이거 예쁘다니까. 이거 예쁘다. 이거 3불이야. 게이득임. 3불 49센트야. 지금까지 하면 4불 나오는 내가 해서 먹... 어, 이거 근데 애플 망고 맛이네? 맛있겠다. 캠인데? 이런 거 맛있겠네. 아니, 내가 어제 그 크루아상 집에 갔잖아. 근데 거기에 진짜 예쁜 초콜릿 많았거든. 이것도 귀엽다, 이거. 뭐? 이거. 맞지, 맞지?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, 진짜. 진짜 너무 열받아.